네, 요즘 달걀값이 한 판에 7,000원이 넘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터진 전쟁 여파로 사료값이 올라선데 여기에 과자나 라면에 들어가는 팜유 공급까지 불안해지면서 가공식품 값도 줄줄이 오를까 봐 걱정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달걀을 파는 마트 매대. 한쪽은 텅 비어 있고 다른 한쪽은 북적입니다. 달걀 30개짜리 한 판에 7, 8천 원이 훌쩍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 6,900원대 특가로 내놓은 달걀에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전쟁 전에 한 왕란이 한 4천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5,680원이니까 많이 오르고 필요하니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난 22일 기준 달걀 한 판의 평균 가격은 7,010원으로 한달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달걀 한 판의 가격이 7,000원대로 올라선 건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곡물 가격을 밀어올리며 사료값부터 닭고기, 달걀 가격까지 차례로 인상된 겁니다. 세계 팜유 공급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전격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ahan baku minyak goreng dan minyak goreng mulai Kamis 28 April 2022 sampai batas waktu yang akan ditentukan kemudian. 우크라이나 사태로 식물성 기름 가격이 치솟으면서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식용유 품귀 현상이 빚어져섭니다. 기름야자 열매에서 추출하는 기름인 팜유는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과 과자를 만드는 데에 많이 쓰입니다. 팜유 공급이 중단되면 가공식품 가격도 도미노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분쟁에 인도네시아 수출 중단까지 겹치면서 세계 밥상 물가 오름세는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